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영신닭이 오늘도, 네. 화분 올려봅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새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네. 자, 자세히 보시면 엄청 저렴하게 판매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 7만원 이상 무료 택배입니다. 네, 원가 이하로 팔기 때문에. 네, 7만원 이상 무료 택배 잘 들으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네, 날씨가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자, 잘 지내봅시다. 자, 화분 오늘부터 또 87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수제 화분이고요. 가로가 하나는 12cm, 하나는 10cm, 높이가 16cm입니다. 네, 두 개 6만원짜리, 두 개 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저희 영신다육 수제 화분입니다. 네, 여기서 만든 수제 화분인데 아주 멋지게 트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얘는 좀 더 커요. 네, 살짝 더 큰데, 네,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조금 더 작고, 하나는 좀 더 크고 해서 아주 멋진 수제 화분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을 이쁘게 내놔서. 자, 87번, 가로가 12, 높이가 10. 네, 아니. 가로가 12도 있고 10도 있고 네 높이가 16, 두 개 6만원짜리 네 4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입니다. 90번은 국내분이고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가로가 11, 높이가 10.5, 6천원짜리 4천원에 갑니다. 크기도 적당한 크기고 네 좀 농분 스타일로 떨어져서 네 심기에 좋은 화분입니다. 이거 4천원이면 농가? 네, 국내분인데 네 색깔은 랜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0번 가로가 11, 높이가 10.5, 6천원짜리 4천원에 갑니다. 자, 91번입니다. 91번은 국내분이고 새로 투입된 네 화분입니다. 자, 가로가 9, 높이가 10, 4천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4천원짜리 4개 만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만든 거라 여기 전라도 쪽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항아리새 4개에 만원입니다. 하나에 4천원짜리입니다. 자, 91번 가로가 9, 높이가 10, 4천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만원짜리 6개 만원에 갑니다. 근데 6개밖에 딱 안 남았습니다. 자, 만원에 한 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6개 딱 남았습니다. 자, 92번 네 6개 만원. 야, 93번 토우분이고요. 가로가 9, 높이가 9.5,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만원짜리 7,000원에. 자, 이거 한 가지 색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토우분 엄청 짱짱하고 잘생긴 거. 가로가 9, 높이가 9.5. 자, 94번도 네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4.5, 만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6,000원이면 가성비 대박. 네, 이거 전에 없어서 못 판 물건인데 한 박스가 또 있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수입이고요. 얘는 네, 자, 이렇게 생겼으면 한 가지 색깔이고 네 한 가지 톤으로 나온 수입 물건입니다. 자, 94번 가로가 13, 높이가 14.5, 네 만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엄청 싸죠. 자, 쭈물럭분입니다. 쭈물럭분 전에 12,000원씩에 몇 년 전에는 진짜 많이 나갔던 화분인데 제가 쭈물럭분은 안 드린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처음으로 들어온 거고요. 가로가 10, 높이가 8,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누가 미쳤다게요. 이렇게 8,000원씩 팔하면 네, 어차피 하원에서는 12,000원씩 팔고 싸게 팔아야 만원이 팔거든요. 8,000원씩 안 팝니다. 이게 조그만 사이즈. 제가 마진율 없이 판매한 거니까 많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도 있고 색깔은 여러 색깔 있습니다. 이렇게. 자, 95번. 자, 가로가 10, 높이가 8,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자, 96번입니다. 얘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10, 12,000원짜리 8,000원을 갑니다. 전에 이거 만원씩 네 판매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들어왔던 건데 한 박스가 남아 있었어요. 네, 이래서 올려봅니다. 이거 만원짜리였는데 8,000원이면 완전히 가성비 값. 네, 엄청나게 싸게 팝니다. 자, 96번 가로가 15, 높이가 10, 12,000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13.5, 높이가 11.5, 영신다육 수제 화분입니다. 8만원짜리 두 개 세트 6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사각이 정사각이고, 완전 단단하고, 네, 물구멍 엄청 크죠? 네, 요렇게. 자, 무늬가 하나는, 장미 모양이고, 하나는 동백 모양입니다. 두 가지. 자, 98번 8만원짜리 6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제 99번입니다. 수입이고요. 가로가 9.5, 높이가 14, 12,000원짜리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박스가 다른 색깔이 많이 있었을 건데 두 가지 색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찍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영상을. 자, 이렇게 농분이고요. 멋들어지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실제 보시면요, 영상 본 것보다 더 이쁘게 생겼을 겁니다. 색깔은 이렇게 분홍색하고 노란색하고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99번 가로가 9.5, 높이가 14, 12,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100번 가로가 8.5, 높이가 8, 5,000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두 개. 정사각이고요. 이렇게 얘도 네, 수입이고 수제화분. 이 색 있고 분홍색 있고 그 다음에 청색 있고 네, 그린 색깔, 분홍 색깔 이렇게 세 가지가 색깔이 있습니다. 자, 100번 가로가 8.5, 높이가 8, 5,000원짜리 두 개에 7,000원에 갑니다. 자, 101번입니다. 가로가 9, 세로가 7, 높이가 8.5,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직사각형이고 네, 이 색도 그린 색깔, 분홍 색깔, 또 파란 색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옆에 것보다 살짝 크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101번 가로가 9, 세로가 7, 높이가 8.5,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102번입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8, 8,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얘도 엊그저께 영상에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색깔 모둠. 네, 그린 색깔, 분홍 색깔, 파란 색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102번 가로가 9.5, 높이가 8, 8,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얘도 다른 채널에 나온 것 같은데 가로가 8.5, 높이가 17.5, 16,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얘도 수제화분이고요. 이렇게 긴 농분입니다. 자,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고 원하시는 색깔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자, 104번입니다. 104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7, 높이가 11, 5,000원짜리 두 개에 7,000원에 갑니다. 얘도 다른 채널에 나왔던 화분인데요. 이거 색깔이 6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농분이고요. 수제화분이고 엄청 이쁘게 떨어진 화분입니다. 이렇게. 네. 자, 검정색도 있고 6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104번 가로가 7, 높이가 11, 5,000원짜리 두 개에 7,000원. 자, 105번입니다. 새로 투입된 마감돼갖고 새로 들어왔어요. 저희 남동생한테 있던 거 한 박스가 남아서 있어서 자, 요거는 수입이고요. 자, 105번 가로가 13, 높이가 12.5, 14,000원짜리 9,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는 튼튼하고 아주 잘 만들어진 화분이죠. 자, 색깔은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흰색도 있고 분홍색 있고 그 다음에 검정 톤 나는 것도 있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저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톤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거라 색이 많네요. 자, 105번 수입이고요. 가로가 13, 높이가 12.5, 14,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자, 106번 갑니다. 106번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전에 거 다 마감됐고 얘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로가 16.5, 높이가 16.5, 24,000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106번. 얘는 공중 네, 펜같이 생긴 화분입니다. 이렇게. 무거워. 얘는 두께감도 있고 무게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인데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밤색 색깔 톤 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자, 106번 가로가 16.5, 높이가 16.5, 24,000원짜리 18,000원에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번입니다. 네. 자,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